2021년도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9,391건, 이 중 노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6,774건으로 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노인학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학대는 406건으로 전체 노인학대 판정 건수 중 약 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어르신의 돌봄을 책임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일어나는 경제적 학대는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를 해 5년간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소해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학대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시설 내 경제적 학대란 시설에 입소하거나 또는 이용하시는 어르신의 의사에 반해 어르신의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를 말합니다. 어르신의 현금 또는 물건 등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어르신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어르신의 재산 사용이나 그 결정을 통제하는 경우가 모두 경제적 학대에 속합니다. 시설 입소 노인의 경우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경증 침해 등 건강상의 이유로 시설 종사자분들을 믿고 생활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다 보니 본인 소유의 돈 관리까지 맡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적 학대 사례를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영상을 통해 요양시설에서는 어떤 유형으로 경제적인 학대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고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예방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는 B 씨는 입소 어르신인 박말자 어르신의 케어를 담당했습니다. 박말자 어르신은 거동이 불편해 종종 B 씨에게 돈을 인출해달라고 부탁했고 수고비 명목으로 5만 원, 10만 원씩 주었습니다. 인출 요청 횟수가 늘어가면서 박말자 어르신의 통장, 카드, 신분증을 B씨가 직접 보관하기 이르렀습니다. 시설에 오랜만에 방문한 어르신의 아들이 용돈 입금을 위해 카드를 달라고 하자 박말자 어르신은 본인에게 없다며 B씨에게 받으라고 했고 B씨는 본인의 지갑에서 어르신의 카드를 빼 전달해줬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당황스러운 아들은 입소 노인의 개인 카드까지 직접 관리하는지 시설장에게 상황 설명을 요구했지만 시설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르신의 생활비 지출 등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제3자에게 통장이나 도장 등의 관리를 위임하여 피해를 보는 어르신들의 사례가 많습니다. 어르신의 허락이 있더라도 타인의 재산을 보관, 인출, 사용하는 행위는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 관리를 통제하는 행위 혹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장, 카드, 신분증 등 개인의 재산 관리와 관련한 중요한 서류 등은 입소 노인 본인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치매 어르신의 경우 본인 스스로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족 등 보호자가 직접 관리하거나 금융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신탁 서비스 혹은 후견 제도 이용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비요양시설에서는 연말 후원 행사를 준비하면서 입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후원금 모금에 대한 사전 안내를 했습니다. 후원 행사는 입소 노인 전체 의무 참석이었고 행사 전 후원금을 미리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시설에 입소 중인 이인숙 어르신은 거동이 불편해 돈을 찾아올 수도 없었지만 행사에 참석할 생각도 후원금을 내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설 직원이 후원금은 꼭 준비해야 된다며 거동이 불편하니 대신 인출해오겠다 하며 카드와 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했습니다. 이 상황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로 경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합니다.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후원금일지라도 그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르신의 허락을 구하기 위하여 가하는 심리적 압박 또한 부당한 영향력으로서 잘못된 행위임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어르신의 경우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은행 업무가 어려워 도움을 주겠다며 타인이 대신 인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착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럽게 치매가 찾아온 강윤자 어르신은 자녀들이 모두 해외에 있어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자녀들은 친척의 도움으로 강윤자 어르신을 시설에 들어갈 수 있게 했고 유선으로 시설장에게 통장으로 들어오는 연금으로 입소 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도록 부탁했습니다. 몇 개월 후 시설에 방문한 강윤자 어르신 딸이 통장 내역을 살펴보던 중 입소 비용 외에 수많은 지출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시설장에게 추궁해 물으니 치매 증상이 있는 강윤자 어르신에게 허락을 받고 다른 어르신들 간식까지 모두 구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치매 노인의 경우 기억력 감퇴로 인해 공적 보조를 받는 통장의 비밀번호를 잊거나 관리가 어려워 스스로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에 불가피한 상황에 놓인 시설 입소 노인의 경우 시설에서 직접 입소 비용을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도움을 드린다는 명목으로 경증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당 어르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경제적 학대이며 금지 행위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설에서는 불가피하게 은행 업무를 대신 해야 하는 경우에 보호자나 가족에게 사전에 알리고 지출 내역과 증빙 서류들을 정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거동이 불편한 황희춘 어르신은 홀몸 노인으로 입소할 요양원을 알아보던 중 1인실 사용과 인터넷 사용요금을 무료로 해준다는 시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입소를 하게 되었고 스스로 금전관리가 어려워 시설장에게 통장과 도장을 맡겼습니다. 입소 6개월 후 황희춘 어르신은 통장 내역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입소 비용과 인터넷 요금이 무료라고 했던 처음 설명과는 다르게 정기적으로 금액이 차감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설장에게 물으니 계약 시 한 달만 무료라고 말을 했다고 했으나 계약서상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습니다. 또한 황희춘 어르신이 비용을 납부하고 있는 와이파이로 시설 전체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노인 당사자에게 명확한 사전 고지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적 피해를 주고 노인의 허락 없이 부적절하게 재산을 사용한 경우로 경제적 학대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두로 설명을 했다고 하여도 어르신이 해당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계약서에도 명시하지 않으며 부당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이는 공정한 입소 계약을 받을 권리와 서비스에 대해 알고 선택할 권리에 반하는 행위로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적 학대를 당하셨거나
혹은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셨다면 스스로 해결하기보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인의 신분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확실하게 보장이 되며 노인지킴이, 나비새김 앱을 통해서도 노인학대 신고가 가능하니까 이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 내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고민이 되신다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자세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제2의 거처가 되는 노인요양시설. 이곳에서 어떠한 경제적 학대도 받지 않고 마음 편히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식 개선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